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46회 신체손해사용사 시험을 합격한 비전공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솔직히 나왔습니다. 7개월 정도 공부했고요. 저는 다른 업계에서 근무하다가 정말 베이스 없이 시작해서 이번에 합격한 46회 합격자 백경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신체손해사용사를 좀 알게 된 계기는 저희 가족분들 중에 한 분이 보험 쪽 업계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보조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언변이나 영업을 하시는 걸 보고 손해사연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알아보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알아보다가 이제 인스티비까지 알게 돼서 저희 가족분들의 추천을 받고 이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가족들이 먼저 일단 합격하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도 인스티비를 이제 수강을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신 걸좀 알게 됐었고, 그 후에도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네이버에서 카페를 통해서 손금사 카페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타 학원들보다 인스티비의 수강생 수가 월등히 많고 합격자 수도 월등히 많은 걸 알게 되어서 인스티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책임경제를 공부하면서 제일 이제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주셨던 김광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김광준 교수님 강의 특징은 조금 제가 느꼈을 땐 다른 강사님들보다는 좀 차가우신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그 차가움이 저는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려도 좀 차갑게 이건 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시니까 제 상황을 이제 냉철하게 판단할 수가 있었고 기본서를 더 여러 번 읽게 되다 보니까 질문 수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걸 보고 오히려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또 그리고 김광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약술보다는 계산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약술 같은 경우는 직접 준비하는 식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를 먼저 탄탄하게 다지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약술도 조금씩 더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계산을 하고 싶으면은 먼저 그 내용을 알아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알게 되니까 약술도 잘할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저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박세원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박세원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기본서 내용 같은 경우나 뭐 다른 주시는 자료들이 적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적다고 해서 절대 뭐 핵심 알맹이가 없진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다른 교수님들 책을 제가 뭐 다른 수험생들을 통해서 보긴 했지만 저는 이렇게 작은 기본서 안에 핵심들만 속속 들어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실제로 타 과목들을 공부할 때도 단권화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론서를 줄여가지고 저만의 이제 요약 노트를 만들었는데 박세훈 교수님 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약 노트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 내용 전체가 저한테 중요한 내용이었고 정말 책 자체도 얇기 때문에 150정도 페이지 되는 걸다 외우고 교수님께서 치트키라고 주시는 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정말 다 외웠더니 남들보다 좀 고득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점수로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교수님으로 윤금옥 교수님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금옥 교수님은 재산보험 이제 교수님인데 좀 재산보험 자체가 외워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나려주시는 자료도 많고 교수님 교재도 두 권으로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두꺼운 편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다른 저랑 같이 스터디를 했던 분들도 암기 할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는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윤금옥 교수님께서 모든 암기 내용을 다 주시면서 밴드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밴드를 운영하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고 요약해서 필요 없는 내용 같은 경우는 또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걸다 정리하고 힘들지만 밴드 내용을 점점 따라가다 보니까 남들보다 좀 삼보험을 잘하게 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전 그래서 밴드 운영을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모의고사나 개인적인 카톡도 정말 잘 받아주신 윤금원 교수님을 정말 추천드리고 정말 이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1차 공부를 할때 작년에 공부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공부할 때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요. 저는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했었고 기본서를 한번 읽은 뒤에는 기출문제를 좀 구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점수가 낮으면 기본서를 한번 더 읽어보고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딱히 인강은 좀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작년에 공부할 때 인스티비라는 존재를 모르기도 했었고요. 이 시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여서 이제 무식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준비하게 된다면 인스티비의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강사님들의 교육을 듣고 기본서를 보고 또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하면은 점수가 더 높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솔직히 평균 60점으로 딱 합격했거든요. 다시 하라고 하면은 아마 독학으로는 합격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1차는 인스티비 1차 교육을 같이 프리패스로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1차를 끝나고 나서 2차 공부하는 데까지는 1년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1차를 합격하고 나서 바로 2차를 시작하기에는 제가 이제 합격 시기를 알게 되었을 때가 이제 5월 달이었고요. 바로 3월 이제 3개월 만에 2차를 준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때 제가 이제 이사를 할 일도 생겼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작년 45회차 시험은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46회차는 정말 잘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손금사 카페에서 열심히 서치를 한 결과 이제 인스티비를 알게 되었고 가족들의 추천도 있어서 인스티비 2차를 이제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1월 달부터 수강했습니다. 이번 23년도 1월 2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총 이제 1월부터 4월까지는 기본 이론과 선행 문풀 과정 이제 강의 듣는 데만 집중을 좀 했었고 그 뒤에 이제 4월부터 5월까지는 문제풀이에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됐을 때는 저는 현강 모의고사를 다녔고요. 현강 학원에서 이제 모의고사 직접 치러 보면서 제 수준을 좀 파악을 하고 또 이제 모자란 부분들을 교수님들께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좀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하루에 공부를 할 일과를 아침에 출근을 해서 회사에서 이제 강의를 이어폰을 끼고서라도 좀 들었습니다. 이어폰 끼고 듣고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제가 들었던 강의를 한번더 직접 눈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노트 정리도 좀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서 하루에 총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시간 정도 하고 주말에는 이제 그걸 두 배로 좀 늘려서 8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과목별로 공부했던 학습법을 좀 공유해 드릴까 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의학이론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솔직히 너무 많은 과목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암기라기보다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혜심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이번에 46회차 의학이론은 정혜심 교수님을 선택해서 들었었는데, 그림으로 보는 의학책 자체를 너무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이해를 위주로 좀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마지막 가서는 좀 암기를 위주로 알려주셨지만, 그 이제 이해가 되다 보니까, 이해를 하려면 솔직히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바탕으로 하면 암기 자체가 쉬워졌고, 정혜심 교수님 자체도 이제 두음으로 이제 첫 문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시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암기가 정말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노래를 할때 가사를 이제 의학을 좀 넣어서 했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싸이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좀뭐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뭐 의학이론 좀 주제를 넣어서 뭐 첫골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했었었고요. 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노래에 넣어서 부르니까 이제 그 노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이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의학이론을 외울 때는 뭐 본인만의 방법이 있겠지만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래 가사에 한번 대입을 해서 외워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책임근제였습니다. 책임근제는 외울 때 사실상 제일 많이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보험별 보상 한도라든지 아니 면책사유 이런 걸 외워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걸 외울 때 딱딱하게 뭐표 같은 걸로 외우는 것도 사실상 사람들이 그냥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니까 그렇게 암기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제가 직접 사례를 만들어서 암기를 했었어요. 이건 손금사에서도 좀 유명한 사례인데 뭐 야영장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담보가 1억이고 장애는 1억에서 이제 2,630만 원. 예, 그리고 부상은 2,000에서 80만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63빌딩 앞 야영장에서 28살 청년이 사망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다 보니까 63이 이제 630만 원이고요. 뭐 이제 사망보험금은 1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사망이랑 장애 이제 맥스가 1억인 걸알수 있고 28살 2천만 원에 80 이제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사례를 대입해서 외우면 정말 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스토리를 한번 직접 본인이 만들면 외우기도 본인이 더 쉽습니다. 사례를 만들어서 책임근제를 한번 외워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외우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윤구목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자료들을 다 외울 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좀 했었습니다. 이제 인스티비를 수강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스터디를 했었는데 문제를 내는 식으로 저는 외웠습니다. 이제 교수님들이 내주시는 뭐 자료 같은 걸 보고 직접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같은 스터디 사람들한테 이제 출제를 하다 보면 문제를 만들려면 본인이 그걸 더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이 문제를 내고 서로 이제 답을 맞추는 과정 속에서 출제자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겠다 이런 것도 좀알수 있게 되고요. 이제 문제를 내고 맞추는 과정 속에서 암기도 더 쉽기 때문에 뭐 두음 법칙으로 외우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무작정 필기해서 외우신다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세원 교수님의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박세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칩트키라는 걸 이제 자동차 보험의 이론을 한 페이지에 담은 그런 자료를 나눠주십니다. 이걸 외우면 솔직히 실력이 월등히 향상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외우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붙여두는 이제 나중에 박세영 교수님께서도 강의에서도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집안 곳곳에다가 이 치트키를 붙여놓고 화장실에서도 화장실 문에 붙여둬서 뭐 씻기 전에 한번 본다든지 설거지할 때도 찬장에 붙여둬가지고 설거지하면서 본다든지 이렇게 일상 속에 자동차 보험 기본서에 있는 치트키를 붙여뒀다 보니까 외우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사실상 이제 모든 네 과목을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단권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이론서를 교수님들이 정말 열심히 만들어주신 이론서를 단권화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한 번씩 꼭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걸 다 알아야지 핵심들을 내가 생각하는 핵심들 시험에 나올 것 같은 부분들을 집어가지고 빼서 나만의 자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내가 이미 아는 것들은 기본서에서 빼버리고 내가 모르는 것들만 모아놓기 때문에 회독 속도도 정말 빨라지고 점점 단권화를 많이 하다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10페이지조차 안 남게 되더라고요. 그럼 시험에 가서 시험장에서 이 10페이지 쉬는 시간에 한번 훑어보고 시험에 들어가면 나는 사실상 내가 모르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자신감이 붙게 되고 자신감이 붙으면 실수가 줄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제 학습법을 다 공유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수험생활 팁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엉덩이가 가벼워서 앉아있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공부했었을 때로 이제 고등학교 때는 항상 50분 정도 수업하고 10분 정도 쉬잖아요. 저는 5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50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10분 동안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쉬는 시간을 줘도 가끔씩은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오늘 하루는 내가 회사에서 너무 고생을 했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싶은 날에는 진짜 가감없이 쉬었습니다. 대신 쉰다고 해도 저는 이제 뭐 친구들이랑 모아서 술 마시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혼자서 가볍게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혼자서 집에서 이제 조용히 게임을 한다든지 산책을 나간다든지를 해서 한번 이게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쉬게 되면 이제 지금쯤이면은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공부를 하러 의자에 앉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만의 쉬는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여유를 가져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시험장 들어가서의 팁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험장 들어가시게 되면 솔직히 너무 긴장됩니다.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시험장 들어가면서 가족들한테 인사하는 순간마저도 머릿속에는 가족들이랑 인사를 하면서 나 열심히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장애율표를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긴장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게 되면 다른 분들도 모두 다 긴장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는 거기서 이제 긴장을 좀 풀어야지 싶어서 저는 이제 그때 챙겨갔던 간식들을 하나씩 먹으면서 좀 긴장을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넘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당연한 말입니다. 넘기셔야 되고 아는 게 있으면 자신 있게 푸시되 제 생각엔 이 시험에는 많이 사족을 달면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안 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건데 이제 어떻게든 풀어야 된다 싶으면은 소설이라도 써서 나오는 게 낫겠죠. 근데 아는 건데 아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좀 내가 아는 건데 불확실하다 싶으신 게 있으시면 안 적고 그냥 핵심 내용을 적고 다른 문제를 더 열심히 푸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인터뷰가 거의 다 끝이 나서 제가 수험생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번 47회 시험은 준비를 하시다가 분명 막히시는 게 있을 거예요. 막히시는 게 있을 때마다 뭐 본인 노력이 부족하다든지 본인을 탓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자신감을 좀 더 가지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터디를 만드셔서 서로 도움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뭐 교수님들께 직접 질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강의나 학원 같은 경우는 도중에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 스터디 분들도 강의 같은 게 뭐 본인한테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미 좀 많이 했던 시점인 4월 달쯤에 바꾸시니까 이 기존에 배웠던 이론이랑 교수님들마다 가르쳐 주시는 진도가 조금 다르셔서 그런지 나중 가니까 완전 혼돈이 돼서 섞여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때도 성적이 좀 저조하셨었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는 학원은 바꾸지 말고 강의도 그냥 쭉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교수님들 얼마든지 질문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수강생분들도 답변 많이 잘 해주시니까 스터디를 한번 만드시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47회 합격자가 되셔서 나중에 실무에서 만나서 커피 한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46회 손해사용사 시험을 이제 인스티비와 함께 준비를 하면서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해서 정말 처음에는 진짜 긴장도 많이 했었고 했지만 교수님들의 열띤 노력과 이제 강의들을 통해서 정말 지금 기분으로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손해사정사란 이제 제 인생의 좀 전환점이 되는 그런 깃발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좀 신기하게도 사실 합격자 발표하는 날에 좋은 날은 아니었었습니다. 좀 근데 합격할 때의 소감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노력한 1년간 사실 7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이긴 한데 그 7개월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노력했던 게 다시 그때 다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감정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인스티비랑 함께 하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고 노력을 하시고 노력 안 하셨다고 학원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득점을 합격할 수 있게 해준 학원이라서 저는 저 다음에도 다른 시험을 준비하게 된다면 인스티비로 올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